소중한 의원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였습니까? 저번 주였습니까? 그게 이번, 이번 주죠. 네, 아, 6월 14일 수요일에 도정환 의원 인사청문회가 네,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긴급호의로 인사청문회 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최근 이슈가 되는 문제들 녹음을 한번 했었는데요. 인사청문회 전후 이야기를 오늘 한번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청문회를 하면서 알게 된 건가요? 이게 그 청문회 전에 그 바로 전날에 한국 고대사 학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게 있네요. 네, 한국 고대사 학회 이제 회장은 하이식 교수인데요. 아, 아, 그 회장이, 아, 학회 회장이. 아, 지금 아신 거예요? 아, 네, 네. 그 하이식 회장인데 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다음 날 인사 청문회에 이제 불참을 하게 돼요. 아. 아마 이제 불참을 결정한 그러네요. 모양입니다. 나가지 않기 지금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요. 그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국 고대사학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내용은 보면 뭐 당연히 이제 도종환 그 의원에 관한 의원이 유사 역사학에 경도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제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어요.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지금요. 네. 근데 바로 딱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네요. 역사관 검증이란 표현은 폭력적이다. 아.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먼저 들고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발뺌을 하네요. 유사 역사학이라고 폭력적인 발표를 하고 했던 것들은 자기네들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예. 개인의 역사관은 다양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은 이제 개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으로서 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 역사 뭐 동북아 역사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꼭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럼 본문에서 한번 네. 자세히 알아보도록 알겠습니다. 하는 게 좋겠고요. 또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이제 동북아 특위 국회의원들을 많이 비판을 합니다. 아. 국회의원들이 네. 환상적인 민족주의에 젖어서 학문을 겁박했다라고 해서 겁박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겁박 이게 역사 드라마에서 많이 하는 그러니까. 말인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이제 내내 하던 얘기예요. 동북아 재단을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못 됐고 하버드대 이제 고대한국 프로젝트도 중단이 되었다. 독도 빠진 지도. 네. 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의회 권력과 유사 역사 주창자들이 학문을 침탈한 대표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청문회 보셨듯이 하버드대 사업은 도정환 의원이 특위에 합류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실을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페북에도 엄청 올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이참에 한번 동북아 특위 전체를 한번 까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동북아 특위 같은 걸 못 만들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도중환 의원은 그 지도사업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이제 파기됐다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아, 그거는 역사 지도 사업은 아니고요. 역사 지도 사업은 실제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그게 중단이 됐던 거고. 44점. 역사 지도는 부실하다. 그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셔가지고 중단이 됐었던 거고, 도정환 의원이 이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버드대 고대한국 프로젝트거든요. 그 하버드대 고대한국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014년 상반기, 그리고 도정환 의원께서 특위에 이제 합류하신 거는 2014년 하반기. 근데 이제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제 청문회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확인되지 않은 거는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도 보면 환단고기 신봉자 그룹이 박근혜와 결합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이제 국정교과서를 추진을 하잖아요. 그럼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이 상고사를 정립한다고 해가지고 내세운 사람이 최몽룡이에요. 최몽룡 교수. 그 뭐 성희롱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바로 사퇴를 했잖아요. 처음에. 네네네. 처음에 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단군을 부정해요. 단군을 부정하고 위만조선이 시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에서 그러면은 상고사를 복원할 의지가 있었냐. 전혀 아니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 국정교과서 실제 나와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뭐 단군 그 영정도 빼버렸어요. 그랬죠. 참. 단군 신하에다가 한사군 420년 있었다는 거 그대로 박아놓고 그게 국정교과서의 어떤 면모였는데 그걸 보면 박근혜 정권이 뭐 이 상고사를 제대로 복원하려고 했었느냐, 환단고기 그룹과 결합했다, 전혀 맞지 않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이분들이 우리 민족사학을 공격하는 하나의 빌미를 환단고기에 잡고 박근혜가 환단고기를 인용해서 나라는 형체, 역사는 혼이라는 그 글귀를 인용했다고 개거품 물고 공격을 하는데요. 자, 혼이 비정상이다. 그러면은 이 박근혜 측에 있어서 혼이 비정상이라는 거는 이 근대사 자기 아버지 친일 그 문제를 덮고 아버지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것에 대한 혼이 비정상이라고 한 것을 자기 뜻대로 미화시켜서 근대 현대사를 자꾸 꼬이나 이 말이. 혼이 아니 문제는 혼이, 내가 있는데 왜 교수님이 자꾸 말이 꼬여. 아. 이게 혼이 비정상인 사람들의 가지고 다루려니까 네. 내가 갑자기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네. 아 참.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있어가지고 혼이 비정상이라는 거는 고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방금 얘기한 대로 네.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근대 그러니까 미화하기 우리 위해서, 현대사 합리화하기 아, 위해서. 그걸 합리한 네. 그걸 공격하는 것을 가지고 혼이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네. 고대에서 글쎄 과연 얼마나 관심이 있었을지 저도 참 궁금해요. 야, 근데 이런 문장도 있어요. 2014년 8월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간행한 통일문제 이해에도 환단고기가 길게 인용되었다. 국격이 추락하고 정부기관의 품격은 땅에 떨어졌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야, 네, 진짜. 확실히 식민사학의 진술을 보여주는 발언들이네요. 그죠? 야, 그럼 독도 빠진 지도 이런 걸 보면서는 국격이 추락 안 하는가 본데 독도 빠진 지도 아니, 보면 품격이 그, 국격이 뭐, 바로 서는 건가? 한국사상에 뭐 그 하버대하고 해서 책을 냈다는 거 저도 이제 그것을 얻어봤는데 그 내내 뭐 식민사학자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하던 내용이나 지금 중국에서 동북공정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차이는 없어요. 단지 거기서 표현을 자기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좀 바꿨다 이제 그런 식의 합리화거든요. 그 주체적으로 바꿨다는 거 뭐냐면은 한사군을 운영한 거는 한나라라든가 중국의 역사 정권들의 관리들이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이 토착 조선인들이 운영을 했다. 그런 편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결국 식민지는 내내 식민지였단 얘기예요. 이 성명서 발표라는 게 사실은 이 기관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핵심 내용이 도정환 의원께서 동북아 특위 활동한 것에 대한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뭔가 박근혜 정부부터 환단고기 그룹이 있어왔고 그것이 유사 역사 세력이 확산되었다. 그 정권 동안에 이런 이제 확인되지 않은 네. 불분명한 이제 사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내 하는 얘기예요. 민족과 애국이라는 낱말로 대중을 선동한다. 야. 우리 사회를 야망과 광기로 몰아넣고 있다. 네. 이런 식의 표현. 그래서 결국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환단고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우리의 민족적인 정신 그리고 이제 고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네. 그 말씀 우리가 지금 이 환단고기라든가 아니면은 민족사학한 사람들 그 자리 가서 보면은 저도 이제 한두 번 접속해봤는데 근데 거기서 광기어린 민족주의를 외치는 걸 본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런데 참석해가지고?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저도요. 오히려 우리의 어떤 잃어버린 역사의 근본을 찾자 그 의도가 강한 것이지 그걸 통해가지고 파시즘이니 나치즘이니 그런 광기어린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어떻게 찾아보자 뭐 전쟁을 통해서 뭘 해보자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저도요. 네. 도대체 뭘 가지고 광기라고 하는지 아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광기여 이게. 그러니까 팩트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둘러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공갈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에 반복되는 게 쇼비니즘. 이게 이제 광신적 애국주의라는 거. 쇼비니즘. 쇼비니스트. 광기. 환각. 이래서 전혀 뭐
이게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또는 선동하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그렇죠. 선동하는 거지, 이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피해 의식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난 너무 많이 잃었다. 나 너무 상처받았어. 기득권을 갖고 있던 걸 너무 많이 뺏긴 것 같아. 이런 뺏긴 것보다 이제 뺏길까봐 전쟁 흥흥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제 청문회 때 뭐 하일식 교수를 비롯해서 젊은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일부 무서운 아이들. 예, 일부 나왔어. 나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청문회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네. 과연 어떻게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질까. 근데 결국에는 2일 전인가 3일 전에는 젊은 역사학자들이 갑자기 안 나온다. 뭐 하일식 교수만 청문회에 나온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니 뭐 결국에는 하루 전에 성명서 내고는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만약에 합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팩트를 가지고 논쟁을 해서 충분히 증명 가능한 거였다면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맞는데 왜 언론 플레이를 하고 페북에는 또 얼마나 글을 써대는지 저는 그게 참 의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인 상에서 네. 당당히 이렇게 떳떳이 밝히면 되는데 왜 이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얼굴 보여주면 쪽팔리니까 보면 역사학계는 선학들의 노력으로 일제 식민사학의 폐해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참 저는 이거를 대단한 자부심인데요. 이게 문장을 하일식 교수가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식민사학의 폐해를 넘어선 사람이 독도는 거의 뭐 일본 땅에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미디어 오늘에 그런 기술을 했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다. 일본 땅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보면 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까? 우리 땅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까? 아예 아닐 수도 있다고 했죠. 그게 그거지 뭐. 아니 그리고 네. 여기에 속한 어떤 교수는 그런 소리 했다며요. 신천은 세 글자로 또라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했다며요. 그런 얘기도 그러면은 나왔었죠. 과연 식민사학을 극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린가? 그런 말을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다른 교수가 단재 도중환 의원이 단재 신채호 선생을 존경한다더라.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휴. 그거 자체를 가지고 뭔가 이 사람의 사상을 잘못된 것으로서 싸잡는 거죠. 예, 프레임을 씌우고 한마디로 그렇죠. 신채호 선생을 존경하면은. 그 유사 역사학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혼이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가 그러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정말 혼이 비정상이지. 과연 누가 혼이 비정상인지 이거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아니 근데 이 성명서를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들고 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청문회 때로 돌아 이제 들어가죠. 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네. 왜냐하면은 이것이 현대 주류사 고대사 특히 고대사 학계에 정신 수준을 보여주는 글이잖아요. 네. 상당히 중요한 글이에요. 그렇죠. 한국 고대사학회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류사학계를 대변한 성명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장은 계속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주. 알겠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은퇴하신 이제 은사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 민족사 관련해서 글을 혹시 한 번이라도 더 써보시지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걸 학회에다 내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어떤 제야사학하는 모임에 가서 그런 글을 발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왜 그러냐? 그거 하나 발표하고 나면은 한마디로 이 매장시킨다는 거예요. 학회에서.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에 그게 생각나네요. 서울대 병원에서 그 백남기 농민의 그 사인에 대해서 병사라고 했다가 우기다가 이번에 외인사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근데 그 내용이 나오면서 주변에서 이제 들리는 얘기가 학생들이 교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거의 뭐 갑을관계하고 똑같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병원은 아주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역사학계도 별반 다르지 않고 지도교수라는 이름으로 식민사학을 탈피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니, 그런 걸로 강하게 옥죄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같이 이제 대화 나누셨던 그 교수님도 은퇴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네. 은퇴하신 분도 왜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많이 글들을 쓰시잖아요. 네. 학회에서 내고.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상당히 이게 조심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 역사학계가
참 폐쇄적이다. 네. 예,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여하튼 하일식 교수가 한국 고대사 학회 성명서를 하루 전에 이렇게 발표를 했고 했는데 교수님은 그날 라이브를 보셨습니까? 아, 제가 좀 바빠요. 아, 그렇죠. 네. 교수님입니다. 네. 라이브가 11시간쯤 됐어요. 네, 네, 네. 그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최선을 다해서 봤습니다. 아, 많이 보셨죠. 아, 네, 네. 운전을 하면서 배터리를 충전해 가면서 네. 핫스팟을 설정해 가면서 네, 보신 소감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 통과하겠다. 이미 아, 통과하셨는데. 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조금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네. 어떤 거 있었나요? 그 청문회에서 네. 여러 가지 역사 사안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식민사학 청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민족 종교에서 잘 발굴되지 않고 연구되지 않았던 네. 보천교에 관해서라든지 네네. 또한 이제 춘천이죠. 춘천 중도에 고조선 유적이 발견되는데 레고레드 건설하는 문제라든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근데 특이하게도 그런 역사적 사안을 이제 합리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계, 주류사학계를 두둔하는. 아, 제가 이걸 라이브로 봤습니다. 국회의원님이 네, 네. 계셨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라이브로 봤어요. 아, 그야말로 국회의원님이네요. 네, 네, 네. 어떤 분이세요? 근데 이분 유명하시죠? 유명하시죠. 작년 국정감사 때, 이제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 때였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한테 네. 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구입하냐고 네. 막 따지셔가지고 사퇴하세요. 아, 그거 뭐 그분이 네. 그분이 아, 그 한 곳에서 단독으로 네. 그렇게 이제 구입하는 네. 건 공정거래법 위반 네.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시면서. 근데 이제 나름 논리는 있더라고요. 네. 네, 나름 논리는 있던데. 그 이후로 이제 네. 많은 짤방의 그 주인공 되셨죠. 이은재로 나오네. 네, 이은재 네. 국회의원님. 그래서 유명하신 분인데. 뭐라고 했어요 이번엔? 이번에는 역사적인 그런 주제들 문체부 장관께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사안들 제시는 없었고요. 이분은 역사 주류학계 역사학계를 굉장히 많이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이식 연세대 그 사학과 교수님이 학회 참석 등을 이유로 출석을 안 했는데 도정환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역사학계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예산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비치셨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은재 의원은 특별히 어떤 특정한 또는 자신만의 역사관을 갖고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하튼 도정환 의원을 좀 까기 위해서 이런 그 이슈를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이슈를 들고 나서 뭐 한마디로 역사관을 갖다 이제 걱정하는 그리고 주류 사학을 터득하는 얘기를 아 근데 저는 이분이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기스라도 하나 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역사관을 갖고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아 그래서 여하튼 이은재 의원은 역시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았다. 우리에게 웃음을 줬다. 네. 아 근데 그 웃음 값으로는 혈세가 너무 많이 나가요. 네. 네. 아,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3년 남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 합법적인. 자, 이은재 의원의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자, 제가 이 바른정당, 바른정당 맞습니까? 맞죠? 바른정당의 김세현 의원. 아, 이것도 제가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 기사는 네. 봤어요. 네네. 상당히 참 호감 가는 분이에요. 네네. 네. 이분은 완전히 상반된 질의를 하셨죠. 네. 굉장히 역사에 대해서도 해박하시고 실제 동북아 특위에서도 도종환 의원님이랑 같이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네. 이 역사학의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주셨고 우리가 일제시대 이후로 그 식민사학이라든지 일제청산을 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허구성의 주장을 한다면 준엄하게 경고를 한다. 네. 이런 이제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이때 그 청문회 질의응답을 보고서 아 평소에도 저는 김세현 의원
의정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조곤조곤하고 젠틀하거든요. 이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때 이날도 뉘앙스는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빡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 학계에다가 국회의원이 준엄한 경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질의응답보다는 지금까지 주류사학계, 미국 식민사학계들이 했던 행태들을 쭉 한번 훑어주셨어요. 훑어주시면서 아, 준엄하게 경고한다. 일부 주류사학계의 일부 선동자에게 준엄한 경고를 합니다. 하는 걸 보고서 야 작정하고 나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그때 마음에 들었던 게 그 여기 위원장이 어느 분이었죠? 그 유성엽 위원장. 아, 예. 이분도 네. 상당히 참 네. 김세우 의원이 귀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아 그랬죠. 예. 마이크 넣어줬죠. 아, 네. 상당히 이분도 이 의식 있는 분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김세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네. 사실 뭐 그분의 직접 육성으로 한번 네.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중간에 보면은 역사 문제는 역사학계가 자신들만의 기득권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모두에게 알 권리가 있고 질문할 권리가 있고 역사학계는 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조선사 편수의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장 일본이 역사 왜곡을 했던 대목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을 해서 조선사를 편찬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일본의 시각으로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를 심어놨고 그 과정에서 20만 권 정도의 우리 역사서를 불태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6.25를 겪고 나서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근데 그 조선사 편수회 편찬 사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 바로 국사학계의 태도가 되었다. 뭐 누구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뭐 네. 이병도 누가 봐도 이병도죠. 예, 이병도를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를 계승한 인적 네트워크가 국사학계를 지배하면서 현재까지 불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 상황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런 그 김세현 의원의 그 얘기를 가지고 좀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 김세현 의원이 20만 권, 그 일제가 20만 권의 우리 역사서를 불태웠다라고 네네. 하니까, 그게 뭔 소리냐. 이거는 이미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초록불 이문영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그 역사문제연구소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그 장신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20만 권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가지고 뭐냐면, 논문 발표 식으로 해요. 경희대 연구소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 장신이라는 연구원은.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굳이 이 얘기를 가지고서 20만 권이냐 10만 권이냐 그 사람 장신이야 연구원은 20만 권쯤은 안 되고 한 10만 권쯤 될 것이다. 10만 권? 그게 독진개진 아니냐. 그렇지. 아니 일본이 10만 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마어마한 그런 책들을 갖다 불살랐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일제의 어떤 변호인이 아니냐. 일제 식민사학의 변호 아니 식민사관이 아니라 조선사 편수의 변호인. 변호인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그걸 변호를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매국노, 앞제비. 네. 아니 그런 놈들을 보고 매국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이 김세현 의원 역사 발언에 대해서 당국 때 저번에 다뤘었죠. 심재훈 교수님이 페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찬한 조선사 읽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이 상고사부터 당대사까지 한국사 전체를 왜곡했다는 말씀은 어떤 근거인지도 궁금하고요. 이 책은 한중일의 각종 문헌들에서 한국사와 관련된 사료를 발췌 정리한 일종의 사료집입니다. 왜곡의 소지가 그만큼 적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쓰셨어요. 조선사 편수회의 그 졸립 근거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시는 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일제시대 때 일왕의 명령으로 조선의 역사를 새로 쓰자 해가지고 조선의 역사를 일본어로 쓴 게 조선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왜곡의 소지가 그만큼 적다. 어디 왜곡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매국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비판거리로 삼은 것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비판을 했던 거를 또 비판을 해보자면 이 장신 연구원이나 아니면은 초록불 이문영이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여기에 이제 단국대 교수인 누구죠? 좀 전에 심재훈 교수 이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한 게 과연 일제는 20만 건을 불태웠을까?
까요? 그게 정말 팩트라면은 제가 사과하겠다. 그게 그 심재훈 교수 네네, 얘기거든요. 페이스북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 20만 건이 51종이다. 그 51종의 서적을 애국 개몽 서적을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압수한 서적의 수량은 최대 10만 건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당시에 지금도 10만 네. 건은 굉장히 많은 사서거든요. 엄청난 거죠. 네. 뭐 만 권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만 권 시서. 그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지금하고 네. 또 다른 그 시대 서적이 귀하던 시대예요. 또 그때는. 그럼요. 예. 네. 왕실 비서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럼요. 네. 그래서 일제가 드러낸 것이 51종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 그때 당시에 이 20만 권이 뭐뭐라는 걸 그걸 다 얘기를 했겠어요? 이게 역사서 우리 역사서 어떤 걸 뺏었다 이런 거 얘기했겠어요? 다른 그냥 계몽세적 그런 걸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몇 가지만 나열을 해볼게요. 조선사 편수에 좀 전에 말씀하신 차입 사료가 5천종이에요. 5천종. 그리고 대마도라고 하는 섬 하나에서 이제 섬 하나를 갖다가 1923년에 사료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구로이타라는 사람이 사료 탐방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게 고문 서류가 66,469매예요. 그 기록류가 3,576권의 책이 나왔어요. 3,500. 그러니까 이 대마도라는 섬 자체 하나만 해도 거의 3,500권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전국에서 뒤졌어요. 전국에서 1년 6개월인가를 뒤져가지고 20만 권인데 그게 51종이다? 그럼 51종을 갖다가 20만 건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한 개가 얼마가 되죠? 얼마가 되나? 한 몇백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것만 이렇게 했겠느냐? 말이 이제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그 누가 얘기하냐면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이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면 2014년에 일본 국내청 효료부에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진짜 규모를 아무도 모른다. 그때 이제 판결이 난 게 있는데요. 한국에서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는 것을 진술합니다. 일본에 누가 진술하냐면 오노라고 하는 외무성 과장이 진술해요. 한국에서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숨겨왔다는 거죠. 이 도서 목록을 그럼 다 그럼 드러냈냐 공개했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있는데도 왜 인정을 하지 않는가 그게 참 의아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얘기했던 것만 믿는 거예요. 51종이 있다라고 이렇게 드러냈던 거 그것만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식민사학의 폐해는 이미 넘어섰다.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후지모토 유키오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있어요. 네. 후지모토 유키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고려와 조선의 고서 5만 권의 목록을 이제 일본 학자가 35년의 추적 끝에 집대성을 했어요. 그래서 메이지 이후에 많은 책들이 들어왔는데 한 5만 권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걸 조사해 보니까 2,940여 종이라는 거예요. 5만 권이 2,940여 종. 종류 자체가 한 3천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이 조사한 것만 해도 네. 3천 종이 돼요. 네. 근데 우리 20만 건을 수거했다는데 그게 51종이다라고 해 그걸 나열을 해놓고 그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초록불이라든지.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단 한 권이라도 식민 군국주의자들에게 우리나라 사서가 의도성을 갖고서 그게 불태워졌거나 또는 뺏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 붕괴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그걸 10만 권이다. 20만 권이 아니라 10만 권밖에 안 뺏겼다. 안 태워졌다. 이걸 갖고서 지금 딴지를 거니까. 설령 네. 애국계몽 서적만 있다 하더라도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이렇게 봐왔던 책들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서 불태운다. 가져간다. 아니, 단 10권을 가져가서 불태운다 네. 하더라도 그 중에서는 정말 중요한 그 밀도 있는 사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네. 그러면 왜 불태웠겠냐고. 그러니까 애국계몽 운동 책이란 말이에요. 응? 그런 책을 불태웠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총독부를 비난하고 일본을 갖다 비난해야 할 마땅할 판에 오히려 그걸 옹호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렇죠. 병인장님 아시잖아요. 프랑스가 네. 이거 강화도에 침범했던 사건.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군인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한국은 어떻게 된 게 집집마다 들어가면 책들이 하나씩 다 나온다는 거예요. 책 없는 집이 없다는 거야. 네. 어? 가난한 집도.
그걸 보고 되게 부러워하는 글을 쓴 게 있어요. 평양에 참여했던 그 네. 군인이. 그 권수를 갖고서 네. 이게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네. 아무런 이유가 없는 10만 건데 권이냐 이게. 20만 건이냐 하는 이런 숫자 노름은 사실은 뭐 의미가 중요한 없습니다. 거는 일본이 우리의 역사서적을 탈취해 갔다는 거. 그리고 단 한 권이 됐든 열 권이 됐든 불태웠다는 거.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지. 자기들한테 네. 왜 불태웠겠냐고. 자기들한테 그렇죠. 이득이 되고 자기들을 오히려 합리화하는 책 같았으면 그냥 권장을 했겠지. 왜 불태웠겠냐고. 그 일본 일제 사학자 이만희 시류가 있어요. 이만희 시류가 1921년에 단군고라는 책 그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왕씨 고려 시대의 서운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책들이 존재하냐면은 표운천사, 삼성밀기, 안암로 원동 중에 삼성기 같은 것을 이제 조선왕조 실록을 빌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서적들이 이러한 단군 고기에서 연유하여 도가에 의하여 저술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 사람 스스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삼성기라든지 이런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만희 시류도 알고 있었어요. 네. 이것은 뭐냐면 이 책들을 가져갔으리라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단군고에서 언급이거든요. 네. 이만희 시류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성기를 알고 있으면 그게 남아 있지 않으면은 다 가져간 거죠. 네. 불태웠거나. 네. 맞습니다. 아, 여하튼 아까 그 김세윤 의원이 여하튼 식민사학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 카르텔이 독점화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얘기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 아까 보셨듯이 그 고기를 읽어보면요. 아까 그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거를 이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독특한 카르텔이 주류학계로 자리를 잡고 이들의 입맛에 들지 않으면 학위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추어 사학자로 배제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철저하게 봉쇄됐다. 아까 그 교수님한테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지 그럽니까? 라고 하면은 한번 쓰면은 매장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누가 쓸 수 있겠냐고 네, 그거를 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지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김세윤 의원의 질의 응답 시간은 유튜브에서도 그 도종환 김세윤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이 권해드립니다. 청문회 때 이제 김세현 의원께서 발언해 주셔가지고 처음 알았던 게 있어요. 처음 알게 된 게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그 임기한 교수 있잖아요. 그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 실제 동북아 특위 발언에도 이제 대답을 하셨던 분, 네. 응답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상 그 역사지도 편찬 사업의 책임자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2011년 7월에 한국 고대 역사 지리 7차 토론회에서 뭐라고 이제 발언을 하셨냐면 동아시아 문화 지도를 제시하여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 예. 초기 국가로 지금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는 이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 고조선을 약화시키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사학계에서 이제 공론화되어 있는 이런 의식들이 이런 데서 툭툭 튀어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심재훈 교수가 사실상으로 주장한 고조선 회체론 이것이 그분만의 주장일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 겁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중간에 매국노 뭐 친일파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떤 분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하는 발언을 들어보면 정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에요. 네,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매국노라고 안 부르면 우리가 누구를 매국노라고 부릅니까? 있는 고조선의 역사를 특별성을 약화시키자.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그럼 매국노라 안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네. 도종환 의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지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 목적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목적에 충실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고조선의 특별성을 강화시켜야지. 그러니까요. 그잖아요. 네. 아니 고조선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첫나라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첫나라의 그 2000년 역사를 강화시켜야지. 이 특별성을 약화시켜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좋아하는 표현대로 뭐 강화시키는 거는 안 한다 하더라도 아니 있는 건 있는 것대로 아니, 연구를 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거를 왜 약화시키냐고? 네, 의도적으로 약화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 자기들의 그 매서운 객관적인 눈으로 네. 있는 그대로 밝혀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약화시키냐고? 아, 그리고 고조선의 네. 특별성을 강화시키자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 고조선이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네. 배우는 건 누굽니까? 초대 당군왕건 그리고 그렇죠. 위만, 그리고 준왕 정도거든요. 네, 네. 그럼 2000년 동안 세 분만 계셨겠어요?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네. 훨씬 많은 그런 통치자가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고조선에 대한 유물 얘기해봐라. 그리고 이제 뭐 시행됐던 법이라든지 사회 문화를 얘기해 본다 하더라도 열 손가락을 안 넘습니다. 그만큼 고조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사실은 연구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밝혀나가야 되는 그렇죠. 과제라는 거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자고 네. 하는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죠? 우리가 승호정 네, 교수. 네, 승호정 교수죠. 네.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연구라는 특징주의라는 핑계를 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 논문을 읽어보면 확실히 고조선의 특별성을 약화시키는 글이에요. 이 사람들 실제 구체적인 그 거는 송호정 교수가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원래 고조선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그 요서지방은 지금 사실 고조선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네. 지도 강역에서 동북아 역사 지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요서는 동호라든지 산용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또 회의록에서 또 합니다. 그쪽은 동호하고 산용이다라고 해서 다른 어떤 그런 어떤 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호정 교수님 뭐 쓰신 책 이름 자체가 단군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글을 보면은 고고학을 이 근거로 해가지고 이 요동반도도 두세 개의 문화권으로 나눠버려요. 토기를 가지고.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도 여기는 원주 문화권, 여기는 춘천 문화권, 여기는 저 홍천 문화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토기라는 것은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나라 아니라 할지라도 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옹기 알죠? 항아리. 항아리가 저 평안북도부터 제주도까지 모양이 차이가 생겨나요.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함경도에서 저 제주도까지 우리 한민족 아닌가요? 우리나라 땅 아닌가요? 맞죠. 네. 네. 이분은 아니 뭐 송호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저는 그 언어 쓰는 것 자체가 좀 불만이에요. 일단 일연 스님이라고 하지 않아. 중일년 중일년이라고 그래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저는 거기에 종교적인 인식이 있다고 보는데 네, 네, 네. 이분 어디 뭐 이렇게 SNS를 딱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 프로필 사진이 교회예요. 네네네. 네, 네. 교회 뒤에 십자가 딱 있고 네. 그 앞에 서 있는 걸 프로필로 합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뭔지 알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네.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 단군을 신화로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네. 걱정과 우려도 이렇게 많이 드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동이족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 사람은 네. 뭐라고 쓰냐면 그냥 오랑캐라는 말을 오랑캐. 오랑캐라는 말을 아주 자칭 많이 써요. 자칭 그럼 우리를 보고 오랑캐라고 하는 거예요? 산용이면 산용도 오랑캐라고 그러고 뭐 다 오랑캐라고 합니다. 조선 남용 뭐. 네. 자 그런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직접 갔거든요. 사실은 네. 송호정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한성백제관에서 강의를 할 때 네. 직접 가서 거기서 듣고 질문도 하셨잖아요. 네. 점재현 신사비. 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점재현 신사비 질문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점재현 신사비를 인정하는 그런 발언 그런 아직도 인정하고.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점재현 신사비가 있으니까 거기가 점재현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을 학계가 가지고 있다는 네. 거죠. 한마디로 합리적인 반론을 해도 지들 얘기 아니면은 무시한다 한마디로 가치가 네. 없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네. 예. 그리고 김세호 의원님이 이제 하일식 교수님 미디어 오늘에서 인터뷰한 내용 보면 동북아 지도에 독도를 이제 그려 넣지 않은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다. 근데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이제 인용을 못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한번 인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친절한 박해잖아요. 하이사 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다면 아마 네.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증인 추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요.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그런 걸 좀 기대했었는데. 네. 뭐냐면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이 임기한 교수가 동부가 특유에서 독도가 빠진 건 실수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네. 그거에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건 이제 노란색으로 기재됐는데 검정색으로 지명을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썼다. 이것은 독도가 노란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인용한 게 바로 하일식입니다. 하일식 교수가 2015년 10월 11일 미디어 오늘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임기한 교수를 변호한다면서 네. 해명을 한다면서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누구죠? 우상국을 정벌한 이사부. 신라의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을 했는데 이 우상국은 울릉도 하나다. 울릉도지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수년에 한 번 이 독도가 유명한 발언 했죠. 수년에 한 번 맑은 날 보일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것도 황당한 게 보이면 우리 땅이고 안 보이면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황당하죠. 근데 이게 수년간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한 마인드가 뭐냐면은 분명히 그 동북아 역사재단 책에도 보면은 매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조선실록 지리지에도 보면 매일 보인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 언급이 있는데. 그렇게, 그럼 과거 조선시대에도 매일 보였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봐도 매일 보였던 거고. 아니 일본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아요 독도가. 지난 시간에도 울릉도에 거주한 거주민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원주민하고 원주민. 인터뷰했잖아.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글은 그리고 내 얘기는 내 얘기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그 했다는 거죠. 근데 그 1700년대 일본 지도를 보시면은 독도뿐만이 아니라 울릉도 주변에 그 작은 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우상국이라는 한 덩어리의 나라로 그려놓았어요. 실제로. 아, 네. 그리고 나서 1800년대 들어서 울릉도와 독도를 이제 명확히 구분하게 되죠. 근데 일본 지도를 보시면 역시나 그것을 한국의 영토로 그려놓았습니다. 네. 아, 네네. 이렇게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네, 지도는. 그 사람들 주장을 한마디로 제주도는 우리 땅인데 마라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아, 똑같지 뭐. 똑같네요. 네. 네. 그러면은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은 뭐 육지3부인다? 그럼 다 우리 땅 아니네. 그리고 지도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글이야 이해 못할 수 있도록 꼬우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는데 지도라는 거는 색깔 구분을 딱 하잖아요. 영토 이제 바다도 경계 구분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1800년대에 이제 울릉도와 독도를 명확히 구분을 지었고요. 1903년도에 들어서 이제 일왕의 명령으로 또 지도를 그리게 되는데 이때는 바다의 경계까지 구분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왼쪽으로 동해, 오른쪽으로는 일본해 하면서 동해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본이 1905년도에 러일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독도를 접수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독도에는 그전에는 주인이 없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그때부터 겁니다.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는 예. 거군요. 근데 모순되게도 1905년 전에 일본의 지도만 보더라도 이미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구보이 노리오라고 읽으면 맞습니까? 네네네. 구보이 노리오. 네, 네. 구보이 노리오 교수를 언급했어요. 도중환 의원이 네. 언급을 했죠. 네. 그 김세현 의원이 쭉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도중환 의원이 얘기를 그 태정관 지령 때문에 네네.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이게. 얘기하셨냐면 네. 이제 독도 문제는 구보이 노리오 교수를 초청해서 그분이 태정관 지령에 분명히 우리 땅으로 나오는 많은 자료를 보내주셨고 전시도 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 구보이 노리오 교수는 이제 뭐냐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이에요. 아. 네. 이분이 또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구보이 노리오 씨는 그 발간된 책을 통해 가지고 독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고 역사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그런 책을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동북아 특위에서 독도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보이 노리오 이 명예 교수를
초청을 했습니다. 2015년인가요? 2015년 네. 제33차 위원회에서 그때 이제 2015년 4월 달에 초청을 했는데요. 이 4월 달이면은 아마 동부가 특이, 아까 임기한 교수를 불러가지고 해서 4월 17일 이후에 바로 한 일주일 지났네요. 그때쯤 돼가지고 이 구보이 노리오 교수, 모모야마 대학의 명예교수를 초빙을 해서 이제 이런 독도 영유권 문제 이거를 학문적으로 학자적 연구로 추적해가지고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 국회에 와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뭐 이제 태정관 지령은 그 이분이 발표하신 건 아니고 호리 가지오라고 하는 그 교수가 이렇게 그 태정관 지령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태정관 지령이라는 것은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987년에 호리 가즈오라는 교수가 교토대 교수였어요. 이분이 논문 발표를 하게 돼서 이제 태정관 지령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했다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총리실이죠. 일본의 총리실에 해당하는 태정관 기관이에요. 그 기관에서 내무성에 보냅니다. 뭐냐면은 독도는 일본 강력이 아니다. 그런 이제 지령을 이제 발송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1차 사료가 되는 네. 것이죠. 네. 지령안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도의 일도 이것이 뭐냐면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네. 울릉도와 독도권은 본방 일본과는 관계없다는 뜻을 명심할 것. 네, 이렇게 이제 지령안을 내무성 쪽으로 총리실에서 네. 내무성 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차 사료가 버젓이 네.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자꾸 일본의 그런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이시 교수가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 신라 우상국의 신라 시대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했다. 이것은 독도를 정벌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장은 뭐냐면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임기한 교수가 그 뭐냐면 독도를 갖다가 동북아 역사지도에서 빠뜨린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빠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그 소신으로 빠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미디어 뭐죠? 미디어 오늘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세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실토를 했다. 실제로 실토를 했다.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실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제이님이 처음 녹음 시작할 때 내내 하던 소리를 다시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내내 하던 소리네요. 내내 하던 소리네. 근데 네. 이거를 진짜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네. 때문에 이제 김세현 의원이 이런 것을 조목조목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핵심되는 사안을. 그렇죠. 네. 실수라고 했던 것, 그다음에 하이식 교수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북아 역사 지도의 그 실제로 담당했던 담당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 근거를 이렇게 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 배성준이라고 하는 연구위원이죠. 네. 물론 이 국회에서는 전부 다 실명을 뺐어요. 그죠? 하이식 교수를 제외하고는 실명을 뺐지만 우리는 뭐 파케니까. 네네네. 배성준 의원이 얘기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주고 있는데 이 뭐냐면은 독도에 대한 진실이 그렇게 명명백백한 것이 아니란 점을 느끼게 된다. 선입관을 버리고 보면 독도가 한국 땅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제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불러주면 주류 사학계라는 사람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고 그러한 주장이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사실들을 정말 국민들이 알면 과연 그들을 주류 사학계라고 부를까? 매국 식민 사학계라고 부를까? 저는 참 조선사가 빨리 번역이 다 끝나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좀 전에 제이님이 얘기를 네. 하셨지만 조선사 편수에서 만드는 조선사 37권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일본어로 됐기 때문에 그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걸 번역하는 게 식민사학 아니냐. 거꾸로 우리 그런 강변을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 왜 번역하냐 그거를 조선사를. 아 그렇지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하겠네. 아니 오해할 아니, 만 아니, 전혀 오해할 만한 아니죠. 게 아니죠. 번역을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왜곡시키려 했는가. 그렇지. 어 네. 그때 대대적인 사업이었어요 편찬 사업. 그럼요. 네. 그래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지금 그 조선사 35권 일본어로 돼 있다는 거 뭐 아는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일본어로 돼 있는데 이 35권, 37권이 어떻게 우리 역사학계에 영향을 미쳤느냐 그걸 보려면 이걸 완역을 해봐야 돼요. 완역해가지고 그렇죠. 대조를 하는 거죠. 우리 국사 교과서와 대조를 하고 우리 그 논문을 썼던 그 학자들하고 대조를 해보면 네네. 됩니다. 맞습니다. 이미 사실, 고려 부분 네네. 번역 다 끝났다고. 네. 네. 고려 부분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고려 부분을 완역을 다 번역을 해보니까 이게 그 거의 이 조선사에서 나왔던 고려편을 그대로 판박이다 지금. 우리 역사학계가.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그 고려의 강역에 관한 그 발표를 했잖아요. 인하대 그 고조선 연구소에서. 네. 그 강역을 발표한 건 뭐냐면 우리는 요사라든지 금사라든지 고려의 주변에 뭐가 있었습니까? 고려의 주변에 보면 거란이 있었잖아요. 요사, 그리고 금사. 이런 사람들이 국경을, 우리 국경을 얘기한 것을 갖다가 맞춰보면 딱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조선사. 조선사 편수에서 만들었던 그 일본어로 된 조선사만을 가지고 국경을 딱 형성했거든요. 거기 그 위에 보면은 우리 교과서 보면 아시죠? 천리장성이 딱 막아놨잖아요. 네네네. 천리장성이 없어요. 네? 가보면 천리장성이 없대요. 어. 근데 그걸 천리장성이라고 해가지고 막아놨어요. 이게 고려가. 완전한 어떤 고려의 국경선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도 반론을 펴는 게 뭐냐면은 금사, 원사, 요사는 두찬. 한마디로 쓰레기 역사책이다. 그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그게 이 사람들의 그 이 종합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인용하는 것 자체가 학문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아니 도대체 그런 기준은 그 무슨 그런 기준인지 두찬이라고 얘기하는 일본 서기와 고사기 그거는 왜 인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미친들이에요. 막말 얘기해가지고. 남 걱정의 잠은 짜셨냐? 니 시방밥은 짜셨냐? 아, 우리 그, 저, 초록불 페북을 가보니까 뭐, 그, 요사, 금사, 이게. 아, 그거 언급했더라고요. 네, 요사, 금사가. 또 지리지까지. 네, 그게,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위서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근거를 좀 찾는다. 그런 얘기죠? 두찬이라는 게. 네, 두찬 사서. 네. 물론 이제 그 역사를 기술하다 보면은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잘못 기술하시는 것 좀 뭐 많이 나와요. 현대사조차도 아니 10년 전 얘기도 어떤 신문에 이런 기사 저런 신문에 저런 기사 본 이게 관점이 다르니까 내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응? 그러면 어떤 게 진실이냐 그걸 밝히는 게 결국 이제 역사학자의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사건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반지 해석이 달라질 뿐이지 역사 똑같다는 얘기죠. 어떤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어. 단지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쓴 사람이 그 차이거든요. 지금도 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갑론을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모든 사서에서 취할 점은 취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요. 어떤 사서는 무조건 아니다. 이 사서만 맞다. 이런 것은 이제 학자의 태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25사에 들어가는 정사예요. 요사, 금사가. 중국 25사라고 하잖아요. 그들 스스로 정사로 인식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근데 뭐냐면 거기 안에 보면은 고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그 경계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학계에 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왠지 위서일 것 같아. 위서로 치부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문영 씨 그 댓글에 본인의 생각을 적었더라고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의 고려 시대 이제 국경이 요하 지역까지 가게 되니 안 된다. 아. 넓어지니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 양반들은 위대한 상고사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위대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사금사는 그 두찬사선이 뭐니 그 위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 학계가 하는 것이 맞으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할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강도를 당해가지고 집이 폭삭 망했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참 힘들게 살아. 그렇지만은 야 옛날에는 저게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가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망했어. 침탈을 당했다. 그렇지. 그러면 다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거를 극복해야 돼. 이걸 지금 현재를 극복해야 돼. 저걸 억지로 찾자는 게 아니라 이걸 극복해가지고 우리도 더 잘 살아야지.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럼요.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민족사기라는 게.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민족사기. 거짓으로 바꿔서는 안 되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과거에 그거 그랬다 하는 걸 얘기하는 자체가 이게 금기사항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가 옛날에 잘 살았으면 뭐 하는데 그 얘기가 하고 똑같거든. 메조키스트인가? 아니 내가 아니 옛날에 할아버지 잘 살았다는 걸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고. 어? 아니 그러니까 유물이나 사서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 이렇게 했더라. 뭐 국경선이 이렇게 했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는 것들은 다 위서 거기에 맞는 것은 진짜 사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네. 사서라 할지라도 지들 입맛에 맞으면은 진짜 이거 대단한 글입니다 하고 그냥 칭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김세현 교수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한사군 한반도설 그 위치 비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요사금사가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을 한번 보면 비주류 사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마천 사기, 삼국사의 위지, 후한사 동의열전, 요사금사, 요사금사, 대청일 통지, 뭐 이런 책들인데, 3차, 이 대청일 통지는 1차에 56건, 2차에 424건, 3차에 560건으로 아주 방대한 역사 지리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새롭게 규명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학문적 토론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폐쇄적이고 편파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국회 동북아 역사 특위를 능멸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능멸. 능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능멸. 우리를 능멸하는 것이냐. 그치. 뭐 이런 뜻이죠. 능멸하는 것이. 왜 저는 이 능멸이라는 말을 이제 일부러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회를 겁박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과거 고전적인 용어를 쓰니까 이 국회를 오히려, 능멸하고 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류사학계에서는 모두 주류학계 자료만 참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병독 교수의 사료가 53%를 차지를 하고 네. 많은 사료가 있는데 사료를 선택 취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고. 그렇죠. 이것을 보면 이건 20세기 책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때 당대 그 책을 가지고 한사군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벌써 한 2000년 전이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것을 20세기 책을 1차 사료다. 지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비주류 사학계에서 네. 이제 얘기하고 있는 요사금사 그리고 이런 뭐 후한서라든지 그때 당대의 책들 사마천 사기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것이냐. 진짜 황당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 계셨던 분이 중국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중국 네. 박물관을 이제 답사를 하는데 중국의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지도가 이렇게 걸려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도가 이제 만리장성이 한반도 북부로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네. 표시한 지도였어요. 네. 그걸 보면은 정상적인 역사학자라면 아니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놓다니 이렇게 붕괴를 그렇죠. 해야 마땅한데 네. 그분이 그때 다큐처럼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네. 그 방영이 됐어요. 네.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아 이런 지도가 아직까지 남아있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한 와 대단한 아니, 그 지도가 진짜. 그렇게 그어진 게 누구 탓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 박물관이란 박물관 다 가서 동북 지역 영토를 그리는 거 보면은 지금 우리 제이님이 얘기한 것처럼 딱 그대로예요. 이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만든 그 지도하고 똑같아요. 어느 한 곳 제대로 그린 데가 없고 다 왜곡된 지도만 있어요, 지금은. 아니, 그런데 갑자기 근데 하버드 바잉턴 네. 교수는 갑툭튀. 웬일로 갑툭튀로 튀어나온 겁니까? 아, 예, 예. 네. 그거를 하기 전에 네. 한번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도종환 의원이 이제 답변을 하신 거에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이제 동북아 역사 지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환단고기 환빠를 몰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빠.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도종환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환단고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환단고기를 아직 정확하게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간이 되면 그 환단고기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죠. 환단고기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네. 라고 하니까 네. 그 기사의 댓글에 보면은 안 돼! 안 돼! 느낌표가 엄청 달렸어요. 안 돼! 읽으면 안 돼! 뭐를. 뭐, 마치 읽으면은 거기에 이제 빠져, 두종하는 빠져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번 기회에 정말 이렇게 환단고기를 제대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읽어서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마치 그렇게. 70, 80년대 사상서 숨겨놓고 내가 뭘 금서처럼. 사실은 이것도 참 우리 역사이다 이름처럼 사이다 발언이에요. 사이다. 그러니까. 아니 읽어보지 않았는데 자꾸 한빠라고 하시니 제가 한번 읽어보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당구에 대체 어떤 책이길래 네. 이런.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네 하버드 갑툭튀. 이 왜 갑툭튀? 바잉턴 교수가 왜 튀어난 겁니까? 아, 이 바잉턴 교수가요. 네. 뭐라고 그 바잉턴 교수는 아시죠? 아니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네. 뭐 EKP인가 뭐 해가지고 하버드 대 고대 한국사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섯 권의 책을 영문으로 이렇게 출간을 했는데 그 여섯 권의 책을 저술한 분이 바로 그 주된 분이 바로 이 바잉턴이라는 교수입니다. 바잉턴의 교수인데요. 저술한 게 아니라 이름만 갖다 걸은 거죠. 이름을 걸었겠죠.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뭘 연구 활동은 좀, 했겠죠. 뭐. 예, 했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국내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바로 청문회 전에 인터뷰를 그쵸? 하신 거예요. 청문회 전에 네. 인터뷰를 해서 결국 도종환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논조가 뭐냐면은 협박하는 그런 현장이었다. 그 자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은 도종환 의원은 이때 참여도 하버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때 참여도 하지 않았던 하버드 프로젝트 폐기에 예예 그렇죠 폐기에 그래가지고 그 페북의 댓글에다 다른 거예요 댓글에다 영어로 달았죠 바잉턴 교수가 이제 심재훈 교수 페북에 댓글을 단 겁니다 영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저희 번역문 읽으세요 번역해 주시죠 아, 예. 도종환 의원이 EKP 프로젝트 이 하버드대 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그 동북아 역사 지도를 공격했다라고 나도 그렇게 믿었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나와 있다고 해서 아 도종환 의원이 거기에 관여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잉턴 교수도 거기에 공세를 가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 뉴스에 당했다는 거죠. 나도 자기 변명은 하는 거죠. 그렇죠. 나도 네. 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 팩트를 어떻게 보면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사과를 해야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게 그 댓글에 달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분도 어떤 교수인데요. 김동진인가요? 그분 교수가 하버드 EKP에 도종환 의원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기정사실화하여서 비판한 분들은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페북의 퍼나르기 기능을 이용하여 확산된 오도된 정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종환 의원님께서도 청문회 때 힘들었다 이런 그렇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바잉턴 교수는 청문회 전에 있었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격앙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뭐 유사 역사학이 사회를 감염시키는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학자가 아니다. 일종의 음모론자들과 유사하다. 겁박을 했다. 이런 표현들. 아니 이제 이 바잉턴 교수가 우리나라 식민사학계에 감염이 됐는가 봐.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하네. 왜냐하면 그 여기에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돈을 그치. 줬는데 아. 그 돈줄이 끊기니까 자기가 이제 중국 만주지방 뭐 역사를 공부한다 그로 옮겨버렸어요. 바로 옮겨버렸어요. 바로 돈줄이 끊기니까. 아. 중국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바로 옮겼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돈 받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하버드 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버드 교수. 하버드 교수면 하버드 교수를 하다가 한국학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것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위해서 한국학 그 저 하버드 한국학 연구소로 취업을 한 거예요. 취업을 해서 하버드 교수라는 행세를 한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위한 임시 교수 그런 이거? 개념.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버드 하면 껍뻑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버드대 교수님이 스님이 됐다. 그럼 껍뻑하잖아요. 껍뻑하지. 하버드를 버리고 스님이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문화 사대주의. 유명세를 타고 이름 파리를 이것도 빨리 우리가 이 벗어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거 하버드대에서 인쇄도 안 했다고 그래요. 이 책을. 아, 하버드대에서 그러니까. 인쇄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6권을 해가지고 그 6권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의 고대 역사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들이 얘기한다면 고조선을 한 권을 내야 돼. 그렇지. 고조선을 한 권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한사군이 첫 번째 책이에요. 한사군이 첫 번째 책이고 고구려백제 신라도 없고 그다음이 삼한이라는 걸 냈어요. 삼한 72국이 남삼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남쪽에 있는 70여 개의 국가들이 어떻게 올망졸망 있었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 역사를 완전히 축소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지 이게 우리 역사를 세상에 알리는 이거 영문으로 내가지고 하버드 이름을 걸고 전 세계에 이 책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하버드가 아니고 하보드 뭐 그런 거 아닌가? 하베드 이런 거 짝퉁.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도 이삼 그 뭐지 동부 역사자들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아니 고대사를 올바르게 밝힌 책이다. 일본 식민사학을 극복한 책이다. 어? 그 따위 망발을 하거든요. 저도 어쨌든 그래도 훑어봤어요. 대충 몇 글자 몇 개는 읽을 줄 아니까. 아, 역시 이 식민사학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일본 제국주의를 위한 친일 역사책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도종환 의원 국회 청문회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정말 녹음 시간이 긴 것 같습니다. 네. 아, 막 나 지금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고 있어. 다음 주제로 가시죠. 네네. 네. 그 도종환 의원은 저기 임명됐죠? 문체부 장관 이미 됐죠? 아, 네. 네. 속보로 뜯어봤어요. 축하를 드리고요. 문체부 장관 임명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하실 거 있는데 기대를 갖고요.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참 오후 질의 마지막 시간에 유성업 위원장이 서면 질의한 내용을 읽어줬는데 지인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 네. 네. 유성엽 위원장께서는 정읍이 지역구시죠? 아, 맞아요. 맞죠? 아, 저 검색 한번 해봤어요. 예. 네. 정읍을 중심으로 생겨났던 그 보청교를 재조명하자 이런 사안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지난 파키 때 한번 살짝 언급은 드렸었었는데 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민족운동을 하던 항일운동을 하던 민족 종교에 대한 조명이 굉장히 많이 덜 됐어요. 네. 그래서 뭐 대종교 정도는 알고 그 외에 다른 이제 타 단체, 타 종교 단체가 조금씩 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데 네. 실제 보청교가 항일운동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을 대고 그리고 항일운동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두였다라고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민족 종교였고 항일운동의 근간이었다. 그래서 보청교에 대해서 역사적인 재조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이 보청교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보청교라는 게 그때가 일제강점기 때니까 한 1800만 명 정도 네. 전 국민 수가 우리나라 인구수가 예, 네. 우리나라 인구수가 1800만 명 정도였는데 신도 숫자가 600만 명이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조선총독부의 밀러 보고서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네. 보청교가 어떤 종교고, 그리고 신도수가 600만 명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로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조선민의 3분의 1이 네. 보청교를 했다. 3명 중에 네. 1명은 보청교를 했다고 볼 수 네. 있는데, 저는 이제 배운 적이 없거든요, 네, 학교에서. 그렇죠. 예. 네. 전혀 언급이 안 됐는데, 보청교가 실제로는 독립자금, 상해 임시정부에도 많이 대고 뭐 김자진 장군에게도 자금을 대고 광복 후에는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 항일운동이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 네. 이런 이제 발언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청교가 다양한 민족운동을 또 동시에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종교로서 많이 이제 존립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일제에 대항하는 그런 항일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월간지 같은 것을 계속 이제 창간을 하면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농악단을 조직해서 풍물, 우리 고유의 그 문화죠. 풍물을 또 장려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단, 소년단 같은 조직이 있어가지고 어린 학도들을 계속해서 이제 양육을 했죠. 네. 인재 양육을 하고 항일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보청교의 위상 회복에 대해서 이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민족으로서, 한민족으로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이제 근대사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항일운동 한 일제강점기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은 항일 기사를 작성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선일보 1920년에서 40년까지 이 조선일보에 보면 그 항일 독립운동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의 건수를 갖다가 작성을 한 걸 보면은 거기에 이 보청교 쪽은 147건이에요. 147건의 기사가 나왔는데 천주교 2건, 유교 15건, 불교 18건, 기독교 23건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천주교, 유교, 불교, 기독교의 항일 독립운동에 관련된 기사 건수를 다 합해도 어떻게 보면 보청교의 반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청교 사실은 기사에 나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뭐 범죄 같은 걸 저질러도 이제 기사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기사에 나오는 것은 일부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 걸린 것만 나오는 거잖아요. 걸린 것만. 그렇죠. 그 걸리지 않은 거로 하면 한 10배는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을 했었던 보청교에 관한 것이 단 한 이름조차도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유성엽 위원장이 사실은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자, 유성엽 위원.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11전 건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11전은 정읍 보청교 본부에 있었던 그 중앙 건물이 바로 11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11전을 보청교를 민족 종교 탄압령으로 해서 1936년인가요? 그때쯤 이렇게 탄압령으로 해서 해체를 시키면서 이 11전을 이제 뜯어버립니다. 이 11전을 뜯어가지고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전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서울에 그 조계사를 가보시면 저도 최근에 이제 가봤는데요. 저도 가봤어요. 예, 예. 대웅전이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그 대웅전의 모습이 11전의 모습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 보청교 11전. 그러니까 그대로 뜯어다가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지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만 주불로 이렇게 모시는 게 관례인데 거기는 삼불이 있고 석가모니까지 해서 이렇게 모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크고 불상도. 알겠습니다. 나도 한번 가봐야겠네. 네. 유성엽 위원장이 도정한 이때 당시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한 내용을 유성엽 위원장이 쭉 읽어준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중도 고조선 유적지 보존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잠깐 또 정리를 해주시죠. 장정숙 위원입니다. 네. 장정숙 위원이고요. 이분이 춘천 레고랜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 견해를 묻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춘천 중도에서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뭐 고대 유적지들이 쭉 나왔어요. 이게 지금 유적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죠 우리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묻겠다 했는데 이 도정환 의원도 그 국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이제 질의를 한 건데요. 이 장정숙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것은 뭐냐면 1977년 그리고 1980년, 84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고고학 조사를 이미 했었습니다. 이미 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 춘천 중도에 관해서. 그래서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네. 유적지뿐만 아니라 주거지, 지성묘, 적석총 등이 유적들이 모두 발굴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립박물관 측에서 모든 자료조사가 끝났는데 왜 그런 검증도 안 하고 자료조사도 안 하고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이 매장 문화재를 평가를 해보니까 이 평가 점수가 91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원형 보존을 해야 된다는 기준 평점을 넘어선 거라고 네네. 합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원형 보존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거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이 지금 그 레고랜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수님 다녀오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고향이고 해서 이제 다녀왔는데 일단 그 발굴 중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반인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보도 자료라든가 이미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 이제 들여다봤는데 중도가 이 지금은 이제 의암호 때문에 많이 좁아들었는데 예전에는 댐이 들어서기 전에는 상당히 더 넓은 땅이었어요. 소양강하고 북한강이 들어와가지고 섬처럼 만들어버린 지역이 이제 현재 중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이제 강물이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 지역을 갖다가. 그래서 충분히 대규모의 취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리고 춘천 그 지역 자체가 신석기 시대부터 충격기 시대였던 유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 개발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런 유적지는 반드시 꼭 보호를 해가지고 또 보호를 하면서 또 그 관광 자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네. 우리나라가 이제 청등기 유적이 이렇게 중도처럼 뭐 주거지라든가 아니면 고인돌이라든가 이게 복합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네, 사실 네. 예, 이 정도 규모로. 네, 뭐 저 장정숙 의원 이때 발언 내용을 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을 지정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그 중국 이제 원래 도의원 그 인사청문회 없었으면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홍산문화 이 중국에서 잘 보존하고 있나 봐요. 중국의 홍산문화 적석 유구 보존 사례라고 해가지고 장정숙 의원이 언급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위에다가 유리돔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잘 보호를 하는데 우리 중도 이 유적 고조선 유적지도 그렇게 좀 성의를 갖고 보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했고 도종환 의원도 동의를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무적이라고 한 게 이 장정숙 의원과 그 다음에 도종환 의원 그 다음에 유성엽 위원장이 모두 어떻게 보면 홍산문화를 알고 있었다는 알고 있었다는 그렇네. 사실입니다. 장정숙 의원이 이제 네. 보존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제 홍산문화 유적에 대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도종환 의원은 이제 이 홍산문화 유적 보존에 대해서 참 좋은 사례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유성엽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홍산문화 이 홍산문화에서 뭐냐면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보존하는 작업을 이제 1700억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여 만에 이제 유리돔을 씌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똑같은 천억이라는 외자를 들여와가지고 고조선의 유적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참. 정말 옳지 않은 일이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럽다. 우리도 보면은 그 홍산문화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유물 보존 방식이 유물이 딱 나오면요 그 자리를 그냥 이렇게 전시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옮기지 않고 그 자리를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보존된 곳 바로 그대로 이제 박물관을 만들어 버리는데. 뭐 우리는 뭐 우리는 그 잡석으로 해가지고 고인돌 뭐 어떻게 다 치워 버렸죠 옆으로. 지금 어디 있는지도 이미 일정 부분 훼손은 됐죠. 훼손이 많이 네. 됐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한 곳에서 고인돌이 뭐 100기다 뭐 이렇게 나온 곳이 없는데 네. 이러한 곳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뭐 언급했지만은 특히 고대사 학회라면은 당연히 거기 단체로 가가지고 반드시 보존해야 된다고 난리 쳐도 시원찮은판인데 그렇죠. 아, 그렇네. 참. 유사 역사학이니 어쩌니 그런 개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 고대사학회가 성명문을 발표를 하려면 이런 데다가 그렇죠. 춘천 그렇죠. 중도유적지 보존하라. 좀 시진핑 뭐 발언 때 딱 이렇게 내주고 시진핑 발언 때도 얘기하고 이런 걸 성명문을 해야지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네. 달래 식민사학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정숙 의원님 고조선 유적지 언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 선전포고 아닌 선전포고를 주류 외국 식민사학계에서 도종환 그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그런 계기가 일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주류 식민사학계가 TK오페 당하지 않았나 김세현 의원 등등의 라이트 잽, 레프트 훅 이걸 맞고 조금 비틀거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네. 그런 행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네. 나온 이번에 그 미래로 형태가. 가는 역사협회 미사협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47억에
국비가 투입된 동북아 역사 지도에 독도를 누락하고 5개월 유예기간에도 추가하지 않은 이유 등등 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네네. 네. 아, 공개 이들이, 토론. 이들이 그거를 수용을 할까요?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공개 토론을 제안한 적이 뭐 이번 한 번만은 아니죠? 많았죠. 네. 네, 많았는데 거기에 나오면은 예전에 국사 교과서 파동 네네. 때처럼 와서 자기들이 이제 한마디로 세속말로 쪽당한다. 그래서 나갈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용기를 내셔가지고 네. 이참에 한번 우리 뭐죠 비주류 사학을 한번 그 깰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으시기를. 깨로 깨로 예. 오셨다가 이제 전향도 한번 하시고 작년인가요? 것도 좀 하시고 작년인가 이덕일 소장이라든가 고대사학계 이제 교수들 해서 몇 명에서 그 홍산문화 지역을 같이 탐방하고 온 걸 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전히 이제 소령 안에 이견만 드러내고 왔다는 이제 그런 기사였는데. 이렇게 쉽진 않겠죠. 네. 사실은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것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학술 토론을 많이 붙여요. 학술대회라고 해가지고 한사고는 어디 있었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걸 하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또 관객들도 있고 관객이 있으면 사실은 이제 민족사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중에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고성도 오가고 하는데 네네. 아 그러면 그런 분들 배제하고 MBC 100분 토론이라든지 아, JTBC 뭐 무한 아니 요새 무한 토론이라든지 페북 인스타그램 네. 그 생방 그냥 때릴 수 있어요. 아유, 저 SNS 라이브만 네. 하더라도 나오셔가지고 여기 다섯 분 얘기했으니까 5분하고 5분 나오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선 때 토론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뭐 고성도 오고 가지 않고 그럼요. 이 다섯 명 서로 이제 시간을 배분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딱 보고서 판단하는 거 어느 쪽이 맞나. 좋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주류사에서 명심해야 될 거는 국민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럼요. 똑똑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국민들의 우리 민초들을 능멸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미사협이 제안한 공개 토론을 어떻게 수용할지 거부할지 좀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오늘 네. 그 마지막으로 네. 이제 도종환 의원이 네. 문체부 장관이 되셨잖아요. 네네네. 정말 축하드리고 네. 도종환 의원에게 또 우리가 좀 바라는 거 네. 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물론 의원들이 다 우리 대신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또 그걸 또 한 마디씩 네. 이제 드리면 네. 혹시 알아요? 도종환 네. 의원이 들을지. 그렇죠. 제가 그만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셨군요. 네. 아 저는 마무리하려고 하는 네. 줄 알고. 알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교수님부터 네. 먼저 한 말씀 네 해주시면서 네. 또 도종환 의원에게 어쨌든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가지고 식민 잔재의 청산이라는 거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필요성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주류 사학에서 특히 고대 사학회에서 이 민족 사학을 유사 역사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용어로다가 공격해 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밥그릇을 깨버렸다고 도종환 의원을 이런 공격하는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도종환 문체부 장관께서는 이 식민 사학의 이 뿌리를 근본을 뿌리 뽑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신님 말고 제이님 먼저.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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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번 청문회에서 국사적인 핵심 쟁점 사안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실제 청문회에서 발언이 됐던 것들, 그런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가야사 복원도 지시를 하셨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대사 복원, 상고사 복원뿐만이 아니라 또 근대사까지도 복원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정 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듯이 정치적인 권력으로 학문적인 것을 좌지우지할 생각은 없다. 그 자유권은 얼마든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건설적인 토론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서 끊임없이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사안들이 하루속히 공개 토론으로서 확정이 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신님. 예, 저는 그 사실 전에 최강식 문체부 장관님이 있을 때 네. 그때 그 장관님한테 건의한 게 있어요. 최강식 장관님 때 네. 뭐가 생겼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고조선실이 생겼습니다. 아, 네. 그 여론에 이제 못 이겨서 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이제 최강식 장관의 큰 어떤 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된 지 6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조선실이 없는 거예요. 말이 네.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실현을 했는데 최강식 장관에게 제가 편지를 딱 드렸어요. 직접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썼냐면은 아, 고조선실 개설 이제 정말 그 잘 됐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영국 박물관에 보면은 그 한국관이 있는데 거기에 고조선 그 연표가 있습니다. 그 연표에 보면은 고조선 연표가 아니라 한중일 역사 연표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 고조선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국이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영국 박물관에 가서 한국관을 찾을 텐데 우리 역사를 오도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영국 박물관에 있는 한국관도 좀 신경을 좀 써달라. 이렇게 자필로 써가지고 네, 자필로 써서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사실은 뭐 그런 것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나도 그런 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뭐 어제도 그렇지만 언론에서 뭐 현대판 고려장이다. 고려장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고려장 다 알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역사가 왜곡돼서 그렇거든요. 네. 고려장이라고 하는 건 일제가 심어놓은 그런 어떤 인식인데도 불구하고 고려시대에 마치 그런 장례법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제 잔재들이 역사, 문화, 그리고 언어 습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종환 의원께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꼭 그것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좀 오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2019년이 되면은 이제 3.1절 100주년이 되고 아, 네. 3.1운동 임시정부 네. 수립 100주년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해예요. 네, 그래서 네. 그때까지는 2019년? 우리 역사 강복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도종환 장관님께서 네. 이렇게 일조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을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동섭 의원이 하셨던 말씀 제가 몇 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서 중국에서는 권력 서열 5위 이철영 씨를 상무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예산을 무려 3조 5천억이나 들여서 동북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호섭 이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발해사 복원하는데 예산이 고작 2억입니다. 세상에 3조 5천억 대 2억 가지고 어떻게 방어가 됩니까? 이렇게 얼빠진 일을 정부가 했어요. 그리고 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눈치를 봅니까? 이게 우리의 자존심을 가지고 장관 되시면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도 토론회 등에 힘도 실어주시고 예산도 배정하면서 민족정기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꼭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저 도종환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문회 내용을 가지고 한번 녹음을 해봤고요. 항상 그 주변에 보면 역사이다 팬이 아주 많다고 얘기는 듣는데 자 역사이다를 통해서 우리 매국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우리의 올바른 역사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듣고 느끼신 소감 또 반박 또 칭찬 아무거나 좋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도종환 장관 청문회 전후 이야기 녹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